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 팍팍 높여줄 수 있는 골수에피 퀴즈부터 시원한 종목 상담까지 한 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가장 먼저 퀴즈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과연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 휴로 시작하는 총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 난이도 좀 제가 봤을 때 중간 정도입니다. 설명 조금만 들으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벌써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9444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10년물 국채 금리의 급등, 그리고 국제 유가가 다시 110달러 이상까지 치솟은 점이 시장의 하락 요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의 상승폭을 키우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최근에 2700선 사이에 두고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2700선 위에서 2710포인트로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기관이 오늘 양시장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을 3천억 원 가깝게 매수를 했고요. 다만 환율이 오늘 소폭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은 3거래 연속 매도 기조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키우면서 924선에서 오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했고 기관이 5거래 연속 매수하면서 양 매수가 코스닥 지수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주도주는 부재한 상황이지만 이슈가 있는 섹터 위주로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가장 먼저 사료, 비료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글로벌 식량 위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비료와 사료주들, 그리고 농기계 주들까지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과 은행주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간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긴축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지난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수혜주들, 보험과 은행주들 상승을 했고 그중에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단키트주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탄력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진단키트주들 급등을 했고요. 그 가운데 미코바이오메드는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바닥을 잘 다져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시장보다 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골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봄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여의도 벚꽃길이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개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여의도에 계시잖아요. 네.
벚꽃길 한번 다녀오시죠. 아, 교통 정체가 늘게 생겼습니다. 아, 더 악재인가요, 전문가님한테는? 네. 악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코로나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재가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네. 또 언제까지 우리도 집에 묶여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즐거운 구경도 하시고.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조심조심하면서 이제 꽃 구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올해 남은 벚꽃들 활짝 피면 또 좋은 구경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화요일인데 내일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또 김상은 전문가님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예, 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처럼 지수가 안 좋을 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올라가면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거든요. 이미 이제 떠 있는 종목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많은 분들이 단기로 들어가셨다가 물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간단합니다. 매도 버튼 누르면 종목은 팔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기 싫어서 안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금 손실폭을 줄여서 매도하는 전략들에 대해서 내일 오후 5시 김상현 전문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도 좀 들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받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지수가 좀 하단에 와 있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좀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온라인 무료 방송 듣고 싶은 분들은 골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채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인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초반에는 좀 불안불안했는데 그래도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봉으로 마감한 건 다행이지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도 섹터 좀 부재하고 어떤 네. 특정 섹터들이 이슈가 있는 섹터들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오늘 지금 선물도 조금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승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단이 단단한 것도 우리가 익혀봐야 될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수가 빠질까봐 걱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거는 좋은 종목을 지금쯤은 조금씩 담아 가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가 어쨌든 간 제가 뭐 그어놨던 선이 계속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하단을 계속 잡아주고 있고 전쟁 악재와 인플레이션 악재, 각종 악재가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방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심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잘 담아 가셔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불안하니까 삼성전자를 무조건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떨어질 때는 가벼운 종목으로 두드려 맞고 올라갈 때 느린 종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추세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신용 잔고가 줄어들었다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하방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게 신용 잔고의 증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 잔고를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 새로 물을 길어왔으니까 그걸로 삼성전자를 사거나 하이닉스를 사거나 혹은 저평가 가치주들을 사시는 게 아니고 단기의 계좌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단기 급등 종목들을 노리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구간은 여기서 담아서 모아서 3천 이상에서 팔 종목들을 선별해야 될 시간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괜찮습니다. 새로 물을 끌어오셔서 현금이 있다면 그런 종목도 괜찮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올 때는 가벼운 종목으로 두드려 맞고 올라갈 때는 무거운 종목으로 올라가면 절대 빠졌을 때 손실률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단기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들어가셔서 남들 갈 때 못 가는 경우 혹은 단기 이슈 있는 종목에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큰 손들, 세력들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서
그저 남아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매매들을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한 게 아니라 내 심리가 불안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개편을 해나가시면서 단기 종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무거운 것보다는 그래도 올라갈 때 재미 좀 볼 수 있는 종목들로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시장 전략들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에픽 수익률 리뷰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두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일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동원수산입니다. 저희가 3월 8일에 이번 달 초 최근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제 강세를 보이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일철강입니다. 이 중소형 철강주들이 최근에 철강 가격 인상 기대감으로 흐름이 좋죠. 한일철강도 1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세 이어가면서 고가 기준 수익률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동원수산과 한일철강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동원수산이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그때 참치 얘기를 참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며칠 안 된 종목이거든요. 거래일로 따지면 3월 8일이니까 꽤 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래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릴 때 9,500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 여러분들 댓글을 항상 보고 있는데 네. 너무 안 움직이는 종목 아니냐 이런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벌써 15%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3월달 정말 장 안 움직이고 있는데 15%면 얼마나 꿀 같은 수익률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이 되고 복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이슈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차트라는 거는 수급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전에 제가 이제 이걸 제시드리기 전에 요 구간에서 한번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떴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수급이 좀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음봉이 떠졌을 때 3월 8일에 종가에 추천을 드렸으니까 이 구간에 추천을 드렸죠.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눌림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이 한 15%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 목표가 11,000원 제시드렸으니까 현재 구간 정도면은 일부 정리를 하시고 반 정도를 정리하시고 나머지를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 단기 매매와 중기 매매를 같이 섞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뭐 15일 만에 뭐 2주도 안 된 시간 만에 네. 15%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큰 수익이니까 반은 챙겨놓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제 또 급등이 나왔던 만큼 반 정도는 좀 수익 실현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한일철강인데요. 이 종목도 계속 꾸준하게 잘 오르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 1월 28일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미는 게 워낙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481선 이런 장기평 가격대에서 추세를 바닥을 잡고 돌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좀 다른 기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세 전환 시그널을 보고 종목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평을 보고 눌림목을 보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 종목처럼 소위 말해서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찍고 외바닥보다는 항상 쌍바닥이 훨씬 더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내려왔다가 오를 때는 확실한 가격대가 아닌데 두 번 내려왔는데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지지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신뢰성이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때 쌍바닥을 찍는 걸 확인하고 반등을 해준 다음에 반등할 때 따라서 타고 올라가긴 부담스럽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1월 28일 정도면은 눌림목을 주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보실 수 있는 구간이고 현재 저희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온 상황입니다. 제시드린 목표가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매도 우리의 약속 네.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라고 말씀드리는 전고점 인근에서는 반정 정도 팔아놓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 정도 정리하시고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3,700원이었는데 오늘 3,800원
1,3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나머지 비중만 또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 보자라는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점검 다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고 매일매일 유용한 시황 정보들, 뉴스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잠시 후에는 실시간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로 받고 있는데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또 다양한 선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선물 받았다라는 증언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자, 일단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는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고요. 또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박스권 시장에서도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고수에픽 종목, 또 오늘도 어떤 종목일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종목 이름만 살짝 알려드렸는데, 자, 본격적인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수익을 적중시킬 종목, 휴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방산, 항공 두 글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이고요. 일단 F15 전기식 패널을 비롯한 기타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F15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군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행기의 일종이죠. F15뿐만 아니라 FA-18이라든지 헬기라든지 각종 이런 이제 전투기와 헬기 또 선박에 대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쿠웨이트 같은 나라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방산 부품 전문 업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15가 비행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공군 나오셨어요? 전 육군 나왔습니다. 아, 육군이요? 네. 그런데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렇게 비행기 이런 거 다들 아시나요?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육군 나오면은 비행기는 네. 볼 일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예. 딱만 봐요. 그러니까 육군이 나오면은 네. 총을 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으시잖아요. 여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어쨌든간 군대 갔을 때 총보다 삽을 더 많이 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남자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네, 저 제 때는 2년 2개월이었거든요. 2년 2개월이요? 예. 되게 길었다. 2년 2개월 동안 네. 총을 쏜 것보다 삽질한 게 더 많습니다. 아. 열심히 이제 구축하고 네. 또 이제 그 사장님 오신다 그러면은 산을 깎았다가 네. 가시면 다시 또 산을 또 세워놓고, 왜냐면은 세워놔야지 다음에 오실 때 또 깎을 게 있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뭐 네. 전투기는 볼 일이 없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산주들이 많이 움직였으면 모르겠는데 이 종목은 아직 안 움직였거든요. 안 움직인 종목들은 오히려 전쟁 이후에 소위 말해서 방산주들이 그러니까 미사일도 그렇고 전투기도 그렇고 또 썼잖아요. 썼으면 다시 채워야 될 텐데 네. 그때 한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저희가 선발한 종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방산과 항공 이렇게 드렸습니다. 또 방산 이야기가 나온 만큼 또 우리 전문가님이 한 20여 년 전쯤에 또 추억, 그동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방산주들 최근에 또 이슈가 더 많았던 만큼 방산주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종목이 확실히 최근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네요. 이제 좀 다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실적도 괜찮고, 네. 오히려 요 종목 같은 경우 테마성의 뉴스를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타이밍 뒤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예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방산주가 떴다 이러면 지금 사시면 안 되죠. 근데 뜨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오히려 나중에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계약 체결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더 미리 선취매를 해보시면은 네.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방산 항공주다라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아실 수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또 잠시 후에 이름 힌트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이름 힌트도 드릴 예정이니까 2차 힌트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휴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 여기까지 첫 번째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재밌는 오답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사연들 보내주셔도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 오늘도 저희가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전화와 문자로 받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일진 파워요. 아, 일진 파워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는 13,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60%요.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24,500원으로 마감했는데, 어디서 매도할지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목표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제 생각엔 지금쯤은 지금 시청자님이 비중 60%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 진짜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 요즘 같이 어려운 시장에 또 고맙습니다. 정책 테마주로 같이 엮여가지고 올라가고 매수하셨던 네. 자리도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매수하신 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작년 10월에요. 작년 10월이요? 그 정도 네. 구간이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생하셨다가 다시 이제 네.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수익을 주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일단은 뉴스가 나왔고 정책 테마로 엮였고 이미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현재 구간에서 한 반 정도는 챙겨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네네. 차트상으로도 물론 이게 이제 중장기 전략으로 가고 한다면은 121선 까지는 이제 지지를 계속 주면서 가는 종목인데 굳이 슈팅이 네네. 나왔는데 121선까지 내려올 걸 기다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네네. 상단 추세선을 그어보면 현재 구간에서 상단 추세선이 거의 뭐 일직선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정도에서는 한 반에서 30% 정도 차익실현을 하셨다가 만약에 네.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사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네네. 제 생각에는 지금 한 3일선 약간 이탈하는 구간이니까 한 반에서 네. 반에서 30% 정도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남은 비중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네. 21선을 기준으로 해놓고 21선을 이탈하면 그때 정리를 하셔도 돼요. 이평선 혹시 보시나요? 네. 이평선 보시면은 현재 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21선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나머지를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네. 올해 대통령 팀하고 그때는 어떨까요? 근데 이게 아예 안 가버린 뉴스 저기 종목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네네. 이제 한번 눌림목이 나왔다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네. 지금 반을 챙겨놓으면은 아까 이제 제가 네네. 말씀드렸던 121선 인근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네네. 구간에서 눌림목을 주면은 또 한번 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아예 지금 수익 나셨을 때 팔았다가 아니면 중장기로 보시면은 반은 끝까지 가져가시고 반은 네네. 지금 파시고 판 돈으로 쥐고 계시다가 121선 이평선까지 내려와서 소위 말하는 추사 하단까지 왔다. 그러면 네. 거기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저가에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차익실현을 해놓고 하단까지 내려오는 걸 확인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21선 좀 이탈 여부나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휴로 시작하는 총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휴땡땡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방산, 항공주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께는 골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문자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9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두산중공업 매수가 22,900원에 비중 30%라는 상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두산중공업 오늘 21,700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23,9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한 일주일 이상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이분 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다시 반등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아까 이제 똑같은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어도 이제 제가 그 시황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너무 무거운 종목보다는 같은 섹터면 가벼운 종목들이 빨리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를 보고 들어가면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2,900원에 사셨고 지금 21,7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시청자분 같이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를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똑같은 섹터고 비슷한 종목이지만 매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이슈로 갔는데도 얘는 이렇게 요 정도 갔고, 일진파워는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더 빠를 수밖에 없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뉴스가 나왔고 차트에 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일진파워도 제가 반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한 번쯤은 다시 내려와 조정을 줄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수익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반은 챙겨놓고 살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이미 손실권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차라리 조금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현금화를 해놓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내려와가지고 만원대 중반쯤 되면 다시 접근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하나의 방법이고, 전 원전주로 끝까지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 많이 내려왔을 때 좀 저평가돼 있고 단기적으로 못 올라간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 시장이 올라가면은. 근데 이 종목은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 끝까지 가져가겠다, 그럼 절반 매도, 그리고 하단에서 잡는 전략 하나, 혹은 꼭 이런 종목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중공업 장기와 단기적인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해화학이고요. 매수가는 10,400원에 비중 10%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남해화학도 비료주라서 이제 어제와 오늘 또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한 5%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9%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마감 종가가 11,150원입니다. 그래도 일단 살짝 수익 중이신데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도 아니고 추세적으로 네. 지금 살아있는 종목인 것도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침략이죠. 어떻게 보면 침공이 바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뭐 내일 당장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게 이제 메이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관련주들은 농업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서 내일 만약에 양봉에 한번 쳐주게 되면은 고점을 뚫을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큰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약 수익권이기도 하고 비중이 10% 정도 비중이시면은 이 종목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목표가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까지 잡고 가셔도 별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해화학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분과 문자 상담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종목들 이야기 그리고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또는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오늘 고수의 픽 퀴즈 두 번째 힌트 들어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 휴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방산 항공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통신과 중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방산 항공에 이어서 통신 중계라는 키워드를 드렸는데 군용 통신 장비도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용 이제 통신 장비 중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통신 중계도 하고 있고 지상을 이용한 통신 중계 장비도 하고 있는 업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과 중계 나머지 키워드도 확인해 봤는데 이것도 좀 이제 항공이나 방산 쪽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네요. 완전히 이제 이 회사 같은 항공 우주 쪽이나 방산 쪽으로 이제 좀 전문화된 회사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항공 우주 방산 사실 이 키워드가 가장 대표적인 또 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름 힌트 생각하셨어요, 전문가님? 네, 생각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네. 이제 그 고수의 관심 종목을 한 3년째 회수로 4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2020년인가 만났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한 네. 3년 4년 된 것 같은데 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한 직장에 오래 계시다 보면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휴자를 여러분들이 한자로 쉴 휴자를 쓰신다면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영어로 네. 필요하다를 써주시면 휴식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딱 네. 맞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요? 예. 지금 생각하셨어요, 전문가님? 네. 굉장히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 휴식이 필요한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저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항상 제가 앉아있는 의자가 네. 항상 이제 소리를 내면서 끼익끼익 소리를 내면서 방금 저 들은 것 같거든요. 살려달라는 네. 휴식이 필요하다는 SOS를 보내기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내용을 또 힌트로 열심히 또 꾸며주셨습니다. 자,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글자를 이제 오늘 종목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휴자, 휴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하다라는 말을 이제 영어 단어로 만들어주시면 오늘 휴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 모두 완성이 됩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또 방산 군대 이야기 나온 만큼 또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들 보내주셔도 저희가 또 재밌게 사연 읽어드릴 예정이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50분께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G 디스플레이 네. 22,000원에 25%. 네, 22,000원의 비중 25% 맞으세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 샀는지 꽤 됐는데, 별로 안 올라가고, 오르고 조금씩밖에 안 되고,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나 싶었어요. 네, 그러면 수익이실 때는 매도 못 하신 거예요? 그때 잠깐 놓쳤었어요. 네. 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은 2만 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다시 좀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전망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네. 오래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언제쯤 이걸 매수하셨어요? 이게 작년에
작년 10월인지 11월인지 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매제를 하셨고 지금 한 이제 한 반년 가까이 가져오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예, 예. 아,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지수가 저의 개인적인 이제 올해 전망은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 하단을 잡고 박스권으로 누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정도의 덩치가 있는 종목들은 지수의 영향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많이 이제 조금 이제 하신 이후에 좀 지루하고 빠지고 이제 손실권이니까 좀 힘드시기도 하겠지만은 현재 하방을 좀 잡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아까 저희 이제 한일철강이나 이런 걸 리뷰를 드릴 때도 박스권에서 쌍바닥을 찍어주는 종목들이 추세를 돌려주는 경우들을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는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은 2700선이 지금 만약에 조금 더 지수가 올라와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이 종목도 한 25,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24,000원에서 25,000원쯤 된다 하면은 그때도 다 정리하지 마시고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에 누우면 얘도 그냥 옆으로 누워서 박스권 형태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지금 실적도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QLED TV가 나오면서 중국 쪽에 이제 매출 신장도 좀 기대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25,000원대를 뚫어준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시다가 24,000원, 25,000원 밴드에서 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셔도 늦지 않다.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OLED 모멘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드렸으니까요. 보유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번째 분과 전화 상담 연결을 해봤는데 이렇게 전화 연결되신 분들께 저희가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고스피 종목 또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휴로 시작하는 휴땡땡 총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방산 그리고 항공 우주 관련주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전문가님이 지어주신 이름 힌트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글자를 휴식은 앞에 휴자 넣어주시고 필요하다라는 영어 단어를 뒤에 두 개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름 힌트도 참고해 보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도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41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티플렉스이고요. 매수가가 7,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티플렉스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로 최근에 급등 있었던 종목입니다. 고점이 7,950원이었고요. 이후에는 조정 나오면서 오늘 6,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슈팅이 나온 종목들을 사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저기 이제 비철금속 때문에 움직였다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히토류 관련주거든요. 최근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경고하고 이럴 때 미중 무역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좀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시세를 받아가지고 슈팅이 나온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항상 우리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뉴스가 나온 다음에 팔국리를 해야 되는데 7,000원대 매수가시면 사실은 뉴스가 나온 이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못 들어가셨으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아까도 제가 시황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로 단타로 한입 먹으러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끌려다니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말고 이제 다른 히토류 관련주들 중에서 안 움직인 종목들도 있으니까 좀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을 예상하고 움직이실 거면은 그 다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에 비해서 가격 그 메리트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 들어간 종목은 단기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간 매수를 잘못하셨으면은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티플렉스 너무 좀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좀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2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CIS이고요. 매수가가 2만 1000원에 비중 20%. 작년 9월 최고가에 매수한 다음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회사 문제인지 소외주인지 기다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CIS 작년 9월 최고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때 고점이 21,950원이었는데 네, 2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14,600원으로 마감했는데 이 종목 2차전지 관련주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 저희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했던 종목인데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가격대가 이 가격대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눌림목이나 슈팅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약속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고점 인근에서 매도 의견을 드립니다. 최소한 절반은 매도를 하셔야 되지 그때가 매수할 타임이 아닙니다라고 저희가 방송 한 3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사셨던 2만 1000원대 가격이 말씀드렸던 그 전고점 인근 가격입니다. 물론 여기서 돌파를 하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밑에 단에서부터 기다리셨던 분들의 수익의 영역이고 혹은 단기 슈팅을 노려보겠다 하면은 아까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단기 수익으로 노렸는데 단기적으로 못 가면은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단기로 빠르게 먹으려고 했으면은 손절할 각오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끌려오시는 종목이에요. 소외된 종목이 아니고 차트만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시황 때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갔던 종목에 고점에 물려서 단기로 한 입 먹으려다가 덜커덩 물려버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여기서 잠겨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는 종목 자체가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잘못하면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태고 가격 메리트도 조금 부족한 상태. 그래서 한번 내려와서 만약에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처럼 헤드앤숄더 자리를 한번 이렇게 역헤드앤숄더죠. 역헤드앤숄더 자리를 주고 반등을 주면은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단에서 이렇게 힘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삼상 그 모양을 그려주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회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 만약에 13,000원대가 이탈하면은 숨도 안 쉬고 정리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남의 돈 어떻게 보면은 내 돈을 불리기 위해서 남의 돈을 사실 가져오는 거거든요. 남의 돈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내 돈을 잃을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도 항상 마음에 두시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3,000원 손절가 이탈하면은 정말로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 목표가 꼭 지키셔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이고요. 매수가가 25,900원에 비중은 3%라고 하십니다. 전망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마감 종가가 34,500원이었는데요. 정말 2021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굉장히 또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조정이 깊게 있었습니다. 자, 메리츠 금융지주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진짜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이 개인들이 이제 증권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수익을 받다가 이제 5만 원대까지 보셨다가 5만 5천 원까지 보셨다가 못 파니까 좀 아쉬움이 남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금은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도 최소한 61선 정도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중기 이평선으로는 계속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중장기 섹터로 보신다고 해도 61선이 이탈하면 일단은 챙겨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런 측면에서 61선은커녕 지금 120선까지 깨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21선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면은 정말로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온 만큼 하락을 할 때 하락폭도 클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보고 또 3%라는 비중이면 제 생각에는 이미 여러 번 차익 실현을 했다가 남은 잔량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은 좀 정리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압축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주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 자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섯 종목에서 한 열 종목, 열몇 종목 정도면은 뭐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30, 40종목 잡고 가시는 이제 다이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3% 이런 비중들은 너무 소비 중이니까 이걸 네.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에 조금
그 비중을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조금 수익이 줄어든 게 아쉽긴 하겠지만 수익 실현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1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고수의 관심 종목 채널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휴로 시작하는 총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좀 오답도 많이 왔더라고요. 자, 정답 한번 공개해 볼까요? 아마 제 생각에 오답이 휴캠스가 많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정답은 휴닐이었습니다. 네, 휴식이 필요한 종목. 아주 네. 휴식이 필요하죠. 이거 휴식이 니드합니다. 네, 휴니드. 자, 그럼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니드 오늘 종가가 8,660원에 끝났습니다. 한 8,650원에서 8,700원 정도면은 충분히 뭐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네. 목표가는 만 원, 손절가 8,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 끝난 방산주들 다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방산주가 못 올라왔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쏘면은 방산주들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단기로 좀 먹을 네. 것도 있었는데 방산주들이 정말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아직 가격 메리트가 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말 지금 이제 독일도 국방비를 증액한다 그러고 최근에 일본도 움직임이 조금 있더라고요. 갑자기 뭐 러시아 비행기가 영공을 침해했다는 등 하면서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추락한 또 쓰여진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방산주를 한번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 휴닐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 휴니드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들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오답으로 휴스틸도 오고 휴맥스도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왔는데 자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문자가 왔어요. 88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오답을 시도해 주셨는데 휴잭맨, 저도 휴잭맨처럼 가슴털이 있는데 여자들이 즐겁다네요. 연애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면서 이제 고민 문자가 들어왔거든요. 전문가님이 어제 또 고민을 보내주시면 해결해드린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 생각 그렇습니다. 네. 일단 네. 보여준 것까지 갔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뭘 성공을 해요? 그까지 보여준 데까지 갔으면 일단은 성공한 거니까 거기서부터는 제 생각에는 글쎄요, 좀 부조인 게 부족하지 않았는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잭맨처럼 가슴털이 있다면 휴잭맨 씨는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요. 좀 자아성찰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닙니다. 보여주는 데까지 가서 성공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운동을 하는 게 어떨까? 네. 그렇죠. 이제 네네네. 휴잭맨 같은 경우 있는 것과 그분은 굉장히 몸이 좋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쵸, 이제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민상 씨가 있다. 아, 그러면 이제 또 비주얼이 다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팁들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좀 진정하고자 다음 문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정답 휴니드 휴식과 함께 커피 한 잔 생각나는 따뜻한 햇살의 오후네요. 라면서 이번엔 좀 잔잔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좀 따뜻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아, 요즘 따뜻해가지고 벚꽃 구경하러 많이들 오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커플들도 많이 오겠죠? 그럼 전문가님 기분이 안 좋아지시겠죠? 아, 글쎄요. 네. 뭐 이제 저는 여의도에서 벚꽃나무를 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충도 많이 끼고 경춘에도 많이 끼고 커플도 많이 끼기 때문에 네. 없어져야 될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가는 건 괜찮나요? 혼자 가는 건 괜찮습니다. 아, 저는 혼자 좀 환영합니다. 혼자 가보려고? 네,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의견과 함께 오늘 문자 여기까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이제 오후 5시에 온라인 무료강 방송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점에서 매달려서 외롭게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탈출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종목들로 담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탈출 전략들 내일 오후 5시에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유튜브와 이데일리 온 채널에서도 여러분 만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스트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또 벌써 한 시간 지나고 또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저희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다시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